제이야! 안 돼, 경단아! 제이야, 제이야! 아저씨, 저런 대현이 아니죠? 닥치면 나중에 이렇게. 여보세요? 여기 여주 통나무집인데요. 긴급 환자가 생겼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다친 데는 어때? 괜찮아? 그런 말하기 부끄럽지 않아요? 네가 정말 경단이니? 세월이라는 게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야. 내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하나도 닮은 데가 없으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워하고 꿈꾸던 언니는 지금의 당신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 목숨까지 함부로 하는 그런 무서운 여자가 내 언니라는 게 부끄러워요. 도망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어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신현우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사람이야. 아무 죄 없는 엄마 아빠가 신우섭이 고장난 지게차에 깔려 죽었단 말이야. 25년 전에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집 사람들은 우리한텐 원수야. 뭐라고요? 내가 신현우랑 결혼한 것도, 신현우를 죽음으로 몬 것도 다 엄마 아빠의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서였어. 나 주아라 씨 말 안 믿어요. 25년 전 일이라면서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요? 아저씨한테 그런 말 들은 적 없고 난 사랑하는 사람 말만 믿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 죄값 안 치르려는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네 부모의 원한도, 네 언니의 비참한 인생도 모른 채 하겠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날 비난할 수 있어? 나 혼자 복수를 위해 피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변명하지 마요. 그쪽이 그렇게 산 건 자기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부모 없다고 다 비뚤어지는 거 아니고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 고아원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최소한 사람 목숨 갖고 장난쳐선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인생 멋대로 살고 괜히 내 부모 이름 더럽히지 말아요. 왜 못 때려요? 그렇게 떳떳하면 그 손으로 날 때려봐요. 지금 뭐 한 짓이야? 자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생을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하찮은 벌레도 자기 피부치는 알아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당장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내가 잔인하다고? 그럼 내 동생인 줄 알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당신은 뭐야? 내 마음 온통 다 뺏어다 놓고 내 동생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당신 마음은 잔인한 게 아니냐고! 우리가 언제 부부였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였고 그 결혼은 명백한 무효야. 그래서 기어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나한테 동생 따윈 없어. 25년간 떨어져 살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뿐이야. 너는 내 동생 아니야. 그저 윤재희일 뿐이야. 그래요. 당신 동생 자리라면 다시 주경난으로 돌아갈 생각 꿈에도 없어요. 평생 윤재희로 살 거예요. 거짓 투성이 언니를 두느니 차라리 고아로 떳떳이 사는 게 나아요.
내가 꿈꿔왔던 언니와의 만남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대하고 가슴 설레며 기다렸는데 서로 이렇게 상처 주면서 만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디 갔다 와? 약혼식이요? 주아라니 계속해서 우리 결혼 막으려 들 테고 언제까지 끌려다닐 순 없잖아. 마음 약해져서 제일 흔들리는 것도 걱정되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저씨 손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살아와서 날 말린다고 해도 아저씨야 결혼할 거예요. 힘내. 내일이면 모든 게 다 자리를 잡을 거야. 다음은 신랑 신부의 축복을 위한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건배! 너희들 뭐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당신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 놀라셨어요? 내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않은 하객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그 정도 담내는 해야죠. 주아란 남주성 당장 나가지 못해! 손님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금옥가구 때부터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셨던 정의사님이셔. 사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 정의사,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오늘은 우리 가족 아주 중요한 모임이니 나중에 따로 보지. 오랜만이야 신사장. 남비서 아들이랑 주철민 공장장 딸이 참 많이 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가 벌써 25년이나 지났다고요. 정의사. 정의사님. 우리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이사님은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세요. 지게차 사고의 진실이 뭔지 이사님만이 밝힐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불쌍하게 갔어. 갑자기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쪽 바퀴에 나사들이 전부 풀려있었어. 누군가 고의적으로 지게차에 고장을 낸 거지. 그때 신 사장은 경찰에 절대 알리지 말고 조용히 덮어두라고 하더군.
하긴 신사장과 주 공장장 사이는 아주 안 좋았으니까.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게차 바퀴 고장낸 사람 신우섭 당신이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하는 모양인데 법은 당신을 용서해도 나는 죽는 날까지 당신 죄를 잊지 않아. 윤 간호사, 이제 그만 이쪽으로 와요. 사장님 가족과 당신 어울리지 않다는 거 아직도 모르겠어? 아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네요. 내 아버지한테는 딸이 둘 있었는데 그 두 딸이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다 있네요. 뭐야? 두 딸? 큰 딸은 나고 둘째 딸은 윤재희, 아버님의 예비 며느리죠. 뭐야? 윤재희? 내 동생 주경란이 왜 윤재희랑 가짜 이름으로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내 부모의 원한이 두 딸을 이 집으로 부른 모양이에요. 이럴 수가! 윤재희가 아란이 동생인 걸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네. 정신 나간 놈.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널 이 지경으로 만든 원수의 동생을 만나? 왜 하필 주철민이 딸이야? 세상에 여자가 주철민이 딸밖에 없어? 여보, 여보 진정해요. 이러다 혈압도 올라요. 당신도 알고 있었지? 근데 안 말리고 뭐 했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이 결혼 절대 못해. 네 목숨 아니라 우리 식구들 홍수에 떠내려가는 걸 건져줬대도 내 며느리를 못 받아줘.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제이와 결혼을 결심한 후에야 주아랑과 자매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도저히 헤어질 수 없었어요. 제이와 함께한 시간을 버리고는 난 신현우도 안재성도 될 수 없는 놈이에요. 천 번을 말해도 내 대답은 똑같아. 그런 직구수곡은 절대 가정 못해. 윤재희 그것도 뭔가 속셈을 갖고 너한테 접근한 게 틀림없어. 아빠, 아빠 앞으로 퀵 서비스 왔는데요? 네가 열어봐. 이게 뭐야? 베네 쪼그리랑 편지인데? 응? 남비서 아저씨 아니야? 뭐라고? 남비서라니? 근데 이 아이 누구예요? 엄마랑 남비서님이 누구랑 꼭 이런 사진 찍은 거예요? 무슨 가족 사진처럼.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야? 주승이 이놈이 이제 죽은 지혜빌 갖고 날 협박하려더라. 너냐? 이 사진 우리 집에 보낸 게 너야? 아버지가 이 세상뿐 아니시면 이 사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겠죠. 모르셨죠? 사모님이 제 생모인 거. 입 다물어! 그럼 전 언제까지 죽어 있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사장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도 사모님과 다를 게 없어요. 두 분 다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어디든 당장 사라져. 더 이상 우리 집에 불화 만들지 말고 평생 내 앞에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그럼 아란이 놔주세요. 현영 설득해서 아란이 죄 풀어주면 그때 둘이 같이 떠나겠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흥정이라고 해두죠. 아란이를 계속해서 벌해봤자 사장님의 숨겨진 과거는 밝혀질 텐데 이 상처뿐인 싸움 계속해야겠습니까? 내가
고랭이 새끼 키웠군. 이 세상에 어떤 약한 동물도 어미 없이 밀림에 버려지면 맹수가 되는 법이니까요. 주승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현민이 네 형이고 현지 네 오빠야. 엄마! 말도 안 돼! 주승이 오빠 남기사 아저씨 아들인데 그럼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줘. 어떻게 엄마가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남비서님은 아버지한테 형제 같은 분인데 30년 넘게 우리 집에 드나드셨던 분이야. 어떻게 그럼 30년 동안 아빠를 속였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거였어? 아빠에 대한 복수치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아빠가 싫었음 차라리 아빠랑 이혼했으면 됐잖아. 엄마 싫어. 창피해.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한다고 생각했는데 늘 엄마가 안 되고 불쌍했는데 그런 거였어요? 아빠를 배신하고 우리를 욕보인 거 결국 엄마였군요. 현민아. 근데 주승이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어요? 그의 가슴에 칼날을 박은 건 어쩜 어머니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한테 들킬 것 같았어. 네 아버지가 아는 날엔 주승이하고 나도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어. 그 마음만큼 진심이야. 주승이 모른 채 하고 외롭게 했던 게 어머니의 또 다른 모성이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나았으면 최소한의 엄마라도 돼주셨어야죠. 우리한테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던 모습이 그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잔인한 분이셨어요? 충격 심하셨을 텐데 아버지한테 가보세요. 아빠 없이 키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잘못한 거니? 너한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서 주승이를 엄마 없이 키우게 한 죄가 이제야 맞나 보다. 주아란 때문이야. 주철민 딸이 내 집에 들어와서 기어이 내 회사를 망쳐먹다니. 나도 가만 앉아 당할 등신 아니야. 강비서. 예 사장님. 경찰서 연락해서 양평 방화 사건 수사에 들어가라 그래. 여느 놈이 주아란 동생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모양인데 그 놈이 못하면 내가 해. 다른이.
저 11시 안에 있죠? 양평별장 방화위로 조사할 게 있어서 이미 동행하겠습니다. 주한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긴 주한한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에요. 혹시라도 오게 되면 연락드릴 테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죠. 나야, 절대로 집으로만 안 돼. 경찰들이 널 찾고 있어. 이번에 조사받게 되면 분명 구속수사가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손쓸 테니까 여관이든 찜질방이든 어디든 숨어 있어. 차도 절대로 써서는 안 돼. 내 말 알아들었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나가라면 나갈 거고 이혼하자고 하면 그것도 할게요. 누구 마음대로 집을 나가. 이혼? 꿈도 꾸지 마.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집안 숙대밭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마음 편히 살겠다 그거야?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랑 애들한테 죄인인 채로 평생 엎드려 살다가 늙어 죽으란 얘기예요? 뭘 잘했다고 말 대꾸야 말 대꾸가. 난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을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살다 남편 배신하고 함부로 몸뚱아리 놀린 죄가 다 받고 떠나. 나도 사람이에요. 화도 낼 줄 알고 맞으면 아파서 소리도 지르고 좋고 싫은 감정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미쳤어 당신? 그래요, 나 미쳤어요. 당신한테 그만큼 당했으면 미쳐버릴 때도 됐죠.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아내 대접해줬으면, 아니 사람 대접해줬으면 나 죽을 힘 다해 참고 주승이 낳지 않았어요. 당신이 바람난 게 내 잘못이다 그거야? 그때 당신을 떠나지 못한 거 너무 후회해요. 당신의 폭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 너무너무 후회한다고요. 이제 당신 부인 자리 그만둘래요. 용서도 구걸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나갈 길 가겠어요.